제 이름은 제로씨입니다. 저는 지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. 저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가둘 수 있습니다. 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실내에서, 실외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는 저는 제로씨입니다. 장영실상 기술혁신상에 빛나는 로우카본. 이건 저희가 카본 트리라고 명명했습니다. 탄소 나무인데요. 소나무 두부류의 성능하고 똑같습니다. 태양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지가 않습니다. 이 저전력으로 운영되면서 한 달에 1kg의 탄소를 포집합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ESG 경영도 해야 되고 국가엔지 목표도 저감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. 그러나 이 친구는 항상 자기 일을 똑바로 합니다. 그래서 카본 트리라고 했고요. 이것도 포집하고 격리하는 모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전라남도 광진군의 산단에 있는데요. 이 친구가 1000대를 깔 계획으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. 이미 5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